친구분께서 제게 사연을 올려주셨는데요. 아, 너무 좀 안타까워요. 그 사연을 소개하겠습니다. 아직 뉴스에서 보도된 거 이외에는 아무것도 모른답니다. 아직 아무것도 모릅니다. 오늘 친구의 발인입니다. 경찰에서 아직 조사 중입니다. 제발 제 친구 와이프 좀 도와주세요, 변호사님. 부모님도 중상 입으셔서 긴급수술 후 장애를 가지실지 모르고 또 친구의 아내, 본인 몸도 얼굴부터 발끝까지 멍이 들었는데 남편 장례를 치르고 있습니다. 아직 어린 친구인데 남편 잃고 부모님까지 잃을 수도 있는 상황입니다. 제발 도와주세요. 16일 새벽 강원도에서 안타까운 교통사고 발생했습니다. 역주행하던 차량이 일가족 6명이 타고 있던 승합차를 들이받아 2명이 숨졌습니다. 5명은 현재 병원에서 치료받고 있습니다. 새벽 1시 30분쯤 추석 첫날 영월군 영월 2터널에서 역주행하던 SUV와 그리고 RV 차량이 부딪혔습니다. SUV가 역주행했어요. 아, 정선에서 제천 방향으로 역주행 차량을 몰던 20대 운전자가 숨졌고 RV 승합차 운전자, 그러니까 글을 올려주신 분의 친구분은 심정지 상태로 병원에 옮겨졌지만 끝내 숨졌습니다. 그 RV 차량에 타고 있던 아내와 어린 두 자녀, 장모까지, 장인 장모까지 5명이 중경상을 입고 있습니다. 입어 치료받고 있습니다. 이 내용을 조금 더 자세히 올려주셨네요. 30대 남성 운전자가 이제 30대 중반도 채 안 됐어요. 3살, 5살 어린 두 자녀, 그리고 아내, 그리고 장인 장모님. 역주행한 운전자는 사망했고 여기까지가 기사 내용입니다. 카니발 운전자 제 친구입니다. 제 오랜 친구입니다. 가족들이 모두 많이 다쳐서 그리고 경황이 없어 제가 대신 질문하게 되었습니다. 지금쯤 이제 발인 나가서 장례식이 진행되고 있을 것 같습니다. 역주행한 셀토스 20대 운전자의 차에는 동승자가 3명 더 있었습니다. 운전자는 사망해서 음주 여부 검사에 3주 정도 시간이 걸린다고 합니다. 셀토스 차량과 카니발 차량 모두 사고 당시 블랙박스 충격으로 고장이 난 것인지 전방 후방 블랙박 영상이 녹화되지 않아서 터널에 진입하는 것까지는 경찰의 CCTV로 확인이 되어 셀토스의 역주행은 확실한 것으로 판명이 났지만 정확한 경위의 영상은 없습니다. 상대차가 정선에서 역주행한 차가 정선에서 제천 방향이면 그러면 이 가족은 처가 이제 보통 그러잖아요. 네, 먼저 본대에 갔다고 그다음에 처가에 가고 이렇게 또는 처가에 먼저 갔다고 본대 가기도 하고 장인 장모님 모시고 강원도에 여행을 떠나는 거 뭐 그렇게 여겨집니다. 저쪽에 저 강원도 쪽으로요. 돌방 영상은 나중에 또 이제 복구될 수도 있겠지만 여하튼 정상도 잘 가다가 역주행 차에 친구 와이프의 얘기를 들으면 운전하던 제 친구 하고 놀란 소리를 하길래 순간 앞을 보니 차가 정면으로 오는 것이 보였고 그 후 순식간에 바로 사고로 이어졌다고 합니다. 너무 정신이 없는 와중에 글을 쓰느라 두서가 없습니다. 아, 민족의 명절에 이 비참하고 황망하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가해자가 사망했어요. 친구 와이프가 받을 수 있는 보상이나 도움받을 수 있는 방법이 뭐가 있을까요? 도와주세요, 변호사님. 제가 저도 뉴스에서 봤어요. 근데 뉴스에서 다시 한번 검색해 봤습니다. 제가 궁금한 내용은 그 도로 제한속도가 얼마인가요? 한 방향으로 차가 두 대 갈 수 있는 편도 2차로 터널인가요? 쭉 뻗은 직선 코스에서의 사고인가요? 아니면 약간 굽어진 곳의 사고인가요? 터널 들어서 몇 미터 들어왔을 때 사고 난 건가요? 아마 지금 친구 장례식에 지금 가 계시느라고 답을 못 주신 것 같습니다. 제가 이걸 여쭈는 이유는 역주행이라서 모두 다 백대빵은 아니거든요. 상황에 따라서는 백대빵이 아닐 수도 있습니다. 우선은 백대빵이냐 아니냐 이걸 확인하기 위해서 검색을 해봤습니다. 여기에요. 여기 강을 지나서 산에 있는 여기쯤입니다. 뉴스에서 사고 지점을 검색해 봤어요.
커브 지점이네, 커브. 살짝 커브 지점이네요. 평소에는 이런 거 없습니다, 이런 거. 예, 이런 거 없어요. 이건 아마, 사고 난 다음에 수습하기 위해서 이렇게 해놓은 것 같아요. 한 방향이, 한 방향. 한 방향. 이 커브, 이 터널이 이렇게 굽어져 있잖아요. 그럼 여기서 뭔가 나오면은, 이거 피할 수 있을까요? 쭉 봤는데, 저 뭐야! 그래서 한쪽으로 딱 붙을 수도 있지만, 커브 지역이면 시속 80으로 달리는데 뭐가 탁 넣더라면, 내가 80, 상대 80, 160. 1초에 한 50m. 약 50m가 보이는 순간, 악! 하는 순간, 100대 빵입니다. 그리고 운전자가 사망했다는 것은 사고 직전에 보통은 운전자가 이렇게 틀거든요. 나를 보호하기 위해서. 근데 가족을 살리기 위해서 내가 충격을 다 받은 것 같아요. 아이고. 경찰은 숨진 SUV 운전자의 음주 여부를 확인하고 있습니다. 저기는 역주행으로 들어오기 참 어려운 곳인데 어떻게 들어왔을까? 음주일 가능성도 있죠. 음주 여부는 혈액을 압수해서 그래서 이제 국과수로 보내서 혈중 알코올 농도를 측정합니다. 여기서 음주 여부 이것도 중요합니다. 이 안타까운 사고 우선 두 가지로 설명드리겠습니다. 오늘 이제 장례 치르고 와서 아내분은 진짜 정신없을 거예요. 그리고 온몸이 다 아플 텐데 머리부터 발끝까지 다 멍든 상태에서 남편 보내느라고. 아이고, 그리고 어린 두 자녀, 3살, 5살. 아이고. 그리고 또 장인, 장모님은 또 많이 다치셨대요. 친구분이, 제가 설명드리는 거잘좀 나중에 친구 아내분 정신 차리시면 좀 설명드리세요. 사망 사고니까 민사와 형사로 나눠지죠. 일단 장인 장모님도 많이 다치셔서 중상일 가능성도 있어 보이기도 하지만은 사망한 가장에 대해 30대 가장에 대해 설명하겠습니다. 사망 사고는 자, 민사 형사. 형사는 가해자가 사망했기 때문에 공소권 없음입니다. 사망한 사람은 처벌 못하잖아요. 그럼 형사비금도 없어요. 그래서 형사는 없어요. 남은 건 민사 하나입니다. 가족끼리 여행 가던 중이니까 산재 그런 거 전혀 관련 없죠. 즉, 가해 차량 보험사에서 손해배상 받는 그것밖에 없습니다. 가해 차량이 종합범이 되는 것을 전제로 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만약에 종합범이 안 된다고 그러면, 그럼 책임보험밖에 안 돼요. 책임보험에서 사망사고 때 1억 5천밖에 안 됩니다. 한도가. 모자라는 건 가해자와 차주에게 손해배상 청구를 해야 되는데요. 물론 내 차에 무보험차 상해가 있으면, 무보험차 상해에서 뭐 2억까지 돼 있는 경우도 있고요. 책임보험 초과해서. 또는 뭐 5억까지 돼 있는 경우도 있죠. 일단 종합범이 되는 걸 전제로 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이 사건은 100대 빵이에요. 종합보험 처리했을 때 보험사에서 주겠다는 약관에 의한 기준과 소송했을 때 기준이 차이가 거의 없습니다. 장례비 500만 원, 그리고 한 달에 지금 자영업자라는데요. 세금 신고가 많이 안 저, 저 높게 안돼 있으면은 도시료 납입을 합니다. 도시료 납입 334만 원입니다. 한 달에. 그것도 요번에 오른 거예요. 오른 거. 334만 원으로 곱하기 3분의 2. 3분의 1은 내가 쓰는 거니까 빼고요. 생계비 공제. 곱하기 65세까지, 만 65세까지 남은 기간에 호흡기관 수치가 229.4 정도 돼요. 그렇게 하면 얼마 안 돼요. 6억이 안 돼요. 5억 1,100만 원. 여기에 장례비 500만 원, 위자료 1억. 그럼 전부 다가 6억 1,600만 원입니다. 정말 안타깝죠. 이 사고로 받을 수 있는 게
이삭으로 6억 1,600만 원밖에 안 돼요. 법원 기준. 보험사 기준은 저 위자료가 8천만 원입니다. 그러면 5억 9천 얼마 되겠죠? 물론 처음에 그보다 더 적게 얘기할 거예요. 334만 원 다 인정 안 합니다. 내가 벌던 돈이 334만 원보다 적어도 기본은 도시료는 334만 원 합니다. 보험사에서 제대로 해주면은 보험 약관 기준으로 했을 때랑 소송했을 때랑 2천만 원 차이에요. 그럼 소송해야 될까요? 말아야 될까요? 소송하세요. 소송하십시오. 왜냐? 음주. 체열한 곳에서 음주를 밝혀지면 그러면 법원에서는 위자료를 1억 5천이나 2억까지 일반 사망사고는 1억인데요. 음주 사망사고 특히 지금처럼 너무나 진짜 안타깝잖아요. 이럴 때는 위자료를 더 줍니다. 1억 5천 내지 2억 원까지 가능합니다. 그러면 1억 원이 더 최대 1억 원이 늘어날 가능성이 있죠. 나중에 보니 음주는 아니었다? 음주 아니더라도 소송하세요. 왜냐? 요즘 소송하는데 사망사고 한 8개월 걸립니다. 이자가 붙어요. 사고 난 때로부터. 사고일로부터 연 5% 이자가 붙습니다. 한 8개월이면 한 3.3% 되겠죠? 그것도 2천만 원이에요. 그리고 또 소송비용. 소송비용을 또 보험사 상대로 또 받을 수 이제 100대 빵이니까요. 소송비용도 한 1,500여만 원 받을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럼 소송비용은 어차피 들어가는 돈이다. 어차피 소송비용 대법원 규칙에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대법원 규칙에 의해서 이렇게 아까 제가 6억 1천 얼마라고 그랬죠? 이럴 때 변호사 보수가 1,340만 원 플러스 한 1억 원에서 0.5% 50만 원 그게 한 1,400여만 원 될 것 같아요. 그리고 붙였던 인지대가 한 300여만 원 붙을 텐데요. 예, 이거 받을 수 있어요. 이거는 어차피 나가는 돈 받는 거니까 그건 그거라 치더라도 그러면 이자 2천만 원도 어린 자녀들 키우는 데는 그러니까 기본적으로 2천만 원 이상 차이가 난다 그랬죠. 그리고 또 지연 이자 2천만 원 그 4천만 원 또 그리고 1월이 되면 도시료금이 조금 더 오릅니다. 지금은 334만 원인데 뭐 한 337만 원 내지 340만 원 뭐 좀 조금 올라요. 그거 오르면은 거기서도 또 뭐 한 천여만 원 그 한 5천만 원 정도 늘어납니다. 그래서 그리고 또 음주 사고면 그만큼 또 위자료 더 늘어나죠. 그리고 음주 사고 아니라 하더라도 다른 사고는 요즘은 운전자 보험에 가입돼 있어서 운전자 보험에서 1억 또는 요즘 대부분 2억이죠. 예. 그런데 운전자 보험 한 푼도 없어요. 그리고 일가족이 진짜 참변을 당한 거예요. 내 자랑 하나도 없이. 이럴 때는 법원에서 음주 사고 아니라 하더라도 위자를 더 높여줄 수 있습니다. 가능성. 제가 볼 때는 적어도 소송했을 때 소송하지 않았을 때 한 4-5천만 원 차이가 나고요. 거기에 음주에 대한 위자료가 더 높아지는 거 이런 걸 감안하면 한 1억 원 또는 1억 5천까지도 차이가 납니다. 소송을 권합니다. 그리고 소송하신다면 일반적으로 나 홀로 소송은 좀 어려워요. 애들도 돌봐야 되죠. 친정 부모님 다치셨죠. 근데 본인이 처음 하는 소송을 법원에 왔다 갔다 하는 건 그건 쉽지 않습니다. 일반적으로 변호사들이 사망사고일 때 착수금을 어떤 사람은 550만 원 달라고 그러고요. 저희 사무실 330만 원입니다. 그리고 나중에 보험사로부터 받는 돈의 10%를 달라고 합니다. 보통. 다른 변호사도 그렇게 해요. 저도 7.7% 저희 사무실도 그렇습니다. 그럼 7.7% 하면은 5천만 원 늘었는데 그게 그거네? 그럼 소송할 필요 없어요. 그럴 것 같으면. 나중에 소송하신다 그러면 제가 저희 사무실에 도움을 청하신다면 요 대법원에서 정한 보수 기준 6억 몇천만 원 또는 7억을 받을 때 받는 요거 한 1,400여만 원 될까요?
대법원 소송 규칙에 의한 이게 최저입니다. 변호사 보수 중에 최저가 대법원 규칙에 정해져 있는 겁니다. 요거는 요만큼은 나중에 보험사로 또 받아요. 요 받는 거니까 예. 제가 요 범위 내에서 대법원 규칙에 의한 변호사 보수 요 한도 이 최저 제가 그냥 무료별로 해드리면 그냥 무료가 되는 거고요. 제가 최저로 받으면 요만큼 그대로 다 보험사로 받는 거예요. 친한 변호사 계시면 다른 변호사한테 도움을 청하시고요. 특별하게 주변에 누가 마땅하지 않다 그러면 제가 도와드리겠습니다. 사무실 기준과 무관하게 최저 대법원 규칙에 의해서 그리고 소송하면은 법원에서 화해 권고 결정으로 끝나는 게 한 8, 90%입니다. 요 정도로 마무리하세요. 그렇게 되면은 이자가 플러스 안 되고요. 그리고 소송 비용을 못 받습니다. 화해 권고 결정 끝나면 소송 비용 각자 부담. 그러면 안 돼요. 우리는 다 받아야 돼요. 이자도 다 받아야 되고 비용도 다 받아야 되고 물론 화해 권고 결정에서 의자료를 2억 원 주겠습니다. 그러면 그냥 오케이 해도 돼요. 소송 비용하고 이자하고 다 합쳐서 한 4천만 원이 채 안 되거든요. 근데 의자료에서 1억 원 더 준다 그러면 그럼 그걸 마무리해야 되죠. 그래서 그것은 나중에 판사가 화해 권고 결정액이 얼마인지 판사가 7억 또는 그 이상 주겠다. 그럼 거기서 마무리하는 게 더 나을 수도 있고요. 왜냐하면 싫어요 판결해 주세요 그러면은 위자료를 한 뭐 2억 정도 주려고 그러다가 에이 네, 위자료 1억 2천 그럼 위자료 줄일 수 있어요. 그런 부분은 판사의 재량이기 때문에 조금 눈치 작전이 필요할 수가 있습니다. 아이고 이렇게 말씀드리면서 죄송하네요. 제가 도와드릴 수 있는 게 이것밖에 없어요. 아 참 하나 더 가해자에게 아니 너 왜 사고 내놓고 응? 이제 떠나 사망한 상대편 가해자요. 그 부모한테 형사비금을 청구할 수 있을까요? 어떤 분은 나 가해자로부터 형사비금 하나도 못 받았다. 그러니까 가해자가 없으면 그 가해자의 가족들한테 가해자의 상속인한테 형사비금 달라는 소송 걸어주시오. 이런 분도 계세요. 그런 소송은 없습니다. 형사비금 달라는 소송은 없어요. 그래서 이 사건에 형사비금은 없는 겁니다. 아, 그 가족들 아직까지 어린 아내 어리다고 표현해야죠. 이제 30대 뭐 아내는 남편이 아직 30대 중반이 아직 채 델랑말랑하니까요. 아직 젊고 어린 아내 그리고 3살 5살 된 그 어린 자녀들 생을 마감하는 그날까지 지금보다 더 슬픈 날은 없을 겁니다. 뭐라고 위로의 말을 어떻게 해도 위로가 되지 않는 아 제가 이 사건에 이분께서요 좀 도와주세요 변호사님. 예 가해자가 사망해 버렸는데 친구 와이프가 받을 수 있는 보상이나 도움 받을 수 있는 방법이 뭐가 있을까요? 지금 설명드린 게 이게 전부 다입니다. 너무 안타깝습니다. 아 또는 이런 방법도 있습니다. 한 가족이니까 소송을 천천히 하는 것도 하나 방법이 있어요. 다친 분들 치료 끝나고 치료가 어느 정도 이제 마무리될 때 그때 가족들도 같이 소송하면 그래서 가족 중에 누군가가 많이 다치셨고 장애가 예상된다 그러면 그럼 신체 감정까지 해야 되겠죠? 신체 감정까지 하면은 그럼 소송 기간이 좀 더 길어집니다. 사망사고는 한 8개월인데 부상사고 신체 감정 받아야 된다 그러면 한 1년 반 또는 2년까지 걸릴 수 있습니다. 아니 빨리 끝내야지 뭐하러 그렇게 천천히 해? 왜 이렇게 늦게 해? 아 그것은 어린 자녀를 위해서 이자를 더 받기 위해서요. 1년에 5%예요. 그러면 표현이 좀 어색하지만 원금이라고 할 수 있는 최소가 6억 1천, 한 6억 2천 정도 됩니다. 6억 2천에 대해서 1년에 5%면은 3천만 원이에요. 그래서 소송을 천천히 해서 다친 가족들과 같이 진행하면은 그럼 2년이다. 그럼 이자가 6천만 원이 될 수 있어요. 그래서 서두르지 마세요.
지금 설명드린 내용을 미망인한테 나중에 천천히 설명드리고요. 그리고 말을 들어도 잘 이해가 안 된다. 그럼 나중에 미망이나 같이 저희 사무실에 오세요. 제가 차근차근 다시 설명드릴게요. 안타까움. 안타깝다는 그 표현 이상 다른 표현을 쓸 수가 없네요.